한변 반지름의 루트 3인 높이가 다른 게 서로 외접하고 있다. 중심이 PQR인데요. 삼각형 PQR이 뭐래요? 밑면과 이면과 60도일 때, 높이가 8, AB라 할 때, 뭘 구하라는 문제인데? A와 B 값을 구하래요. 일단, 상상을 하면, 이 부분이, 한 변이 루트 3인 형태니까, 어떻게 그릴까요? 얘를 밑으로 정상에 시키면 뭐가 되노?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. 니가 물어가지고 지금 딴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. 자, 얘를 밑면과 60도인데, 자, 어떻게 할까? 표시를, 색깔이 어떤 게 나올까? 이 길이가 뭐? 8. 이 길이가 A. 이 길이가 B예요. 그럼 요렇게 끄면은, 요 길이가 얼마? 2루트 3. 요 길이가 A-8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색깔 좀 다르게 할까? 이렇게 가면 요 길이가 얼마? 2루트 3, 여기가 B-A. 그 다음에 요걸로 할까? 요걸로 할까? 여기서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끄면 요 길이가 뭐? 2루트 3, 여기가 B-8. 그런데 얘가 어떤 게 이등변인지 봐야 돼. 자, 그러면 여기서 보면 60도라 그랬고 이등변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, 이 길이 얼마야? 8제곱 더하기 얼마? 12이고.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B-A의 제곱 더하기 12고. 이쪽은 B-8제곱 더하기 12예요. 이세개 중에 같은 게 있어. 어떤 게 같을까? 얘들 둘이 같나? 이거가 위에 두 개가 같나?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걸로 나는 봤는데, 요 길이가 뭔데? A 빼기 8? 요두 개가 같은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? 얘 둘이 같다 해가 식을 세우고, 요거 둘이 같다 식 세웠을 때 다른 데 모순 되는 것만 보이면 돼. 대수관계 때문에. 아, 위에 두 개요? 대수관계 때문에. B-8이 제일 기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. 이 같은 조건에서 갖다 놓으면 뭐 해야 되나? A-8이 B-A지? 그럼 뭐예요? EA가 B 더하기 8이잖아. 요 조건을 갖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쟤들이 뭐다는 거 보이는 거야. 얘와 얘가 60도다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. 그러면 어떻게 하지? 그러려면 요 밑에 있는 정사형 된 밑에 있는 삼각형이 뭐야? 정삼각형이잖아.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얼마? 코사인 60도는 전체 이거 삼각형 PQR의 넓이분의 뭔데? 4분의 루트 3? 어떤 거? 한 면의 길이 얼마 이게? 2루트 3이잖아? 요건 거요. 얘가 2분의 1인 거야. 그럼 결국은 PQR의 넓이가 필요해. 넓이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? 요게 이등변이라는 걸 찾았다고. 이등변. 자,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PQR의 넓이가 필요한데, 이등변이니까, 자, 봐요. PQR이야. 길이 어느 길이 같다고? PQ하고, QR이 같잖아. 그 다음에, QR이 근데, 이 같아요. 그럼 2등변이니까 여기 순서 내놓고 하면은, 다 된대.
오래도록 PR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PR의 길이 뭐지? 이게 PR이야? 루트 b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10이고요. 그럼 요 길이가 루트 a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10이고, 그럼 여기 높이는 a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12 빼기 이거의 반이잖아. 2분의 1이니까 4분의 b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12 에 루트. 제대로 하고 있냐? 오타브라. 딴 사람, 한 사람. 그래서 얘들을 곱한 거 2로 나눈 게 얼마다, 이렇게. 이게 얼마지, 이게? 이게 4 사라지고 3이니까. 3루트 3이잖아? 3루트 3이 이게 6루트 3 되잖아. 6루트 3. 그래서 요거의 넓이가 6루트 3이다 라고 해서 뭐야 계산하면은 나올 것인데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다. 다른 방법 있나? 다른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반 끊고 끄면 되겠거니. 아 그냥 높이를 그냥 구할까? 이렇게 구하려면 너무 겁나고. 요 길이 얼마예요? 여기서 요 길이. 지금 요 조건이 요 높이가 다 같은 거잖아. 그래서 이렇게 구하려면 귀찮아서 더워라. 여기에 보면 요 길이 같아요. 그게 요 조건이야. 그러니까 요게 같으니까 요 길이의 반이 얘잖아. 이 길이가 얼마인데? 2루트 3이었잖아. 그러므로 요 길이가 루트 3이에요. 그 다음에 어디가 직각이지? 상상. 근데 이게 직각이 맞나 본데. 이거 해야 되나? 이렇게 보면 높이랑 높이 그 직선이랑 평면이랑 높이 직선 요거? 이거하고 밑면이 평행하지. 어차피 높이가 같으니까. 높이로 플러스 x 사용하면 어쨌든 같으니까. 그래서 뭐 어떻다고? 평행할 때 사용 정사용하면 그대로. 그렇지. 높이로만 정사용하지. 비교하면. 아 잠깐만요. 잠깐만. 네 말 들어보니까. 이 말 들어보니까 그럴 필요 없이 저게 이게 직각일 수밖에 없네. 피를 여기에 내리고 PR을 내리고 P를 올리면 이게 정삼각형 아니야? 정삼각형이고 여기 길이가 반이라면서. 그럼 여기 반 있으니까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네. 요, 요 길이가 정삼각형의 높이? 네. 그럼 얘가 루트 3이면 이 길이는? 이제 우리 뭘, 무슨, 뭘 구하는데 지금 목적이? AB. 아니, 그게 아니라.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.
그럼 뭘 하려고 하냐, 지금. 방향을 잃었다. 뭐 하려고 하는데, 각자, 여기 풀었나? 요 생각이 연장했다고? 이렇게? 비큐아를 어디 이 밑에까지? 도형은 난데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도형을 만들어? 그게 내 말은 어떤 도형아? 니 풀었다면서? 아니, 말을 해라. 이 수능 기출인데. 의상각형? 네. 그거랑 따로 떼서 그 알파를 Q까지 끌어올렸잖아요. 알파를 그리고 Q까지 끌어올렸지. 그러면 저 높이 차 P랑 R의 높이 차이 다 중간 지점을 지금. 아 그러니까 그 요게 중간이란 건 여기 확인했고. 여기서 요 점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를 루트 3인데 요 여기서 요까지가 3 맞나? 요 길이가 3이 맞냐고. 왜 3이래? P를 요리 내놓고 R을 내놓고 P를 올리면 이게 정삼각형이잖아. 그러면 요 길이의 요 길이의 반이 얘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정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2등분 되는 거잖아. 그럼 이게 3이 돼야 되는. 지금 요래된 놈을 요렇게 맞췄잖아. 그럴 때 요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반이라면 루트 이게 2루트 3인데 이게 루트 3 반이니까 반만큼 더 나와야 되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. 아까 보니 야가 얘기하듯이 이놈을 중간에 옮겼다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러면 얘가 루트 3이니까 이건 3이 돼야지. 3. 그러면 QR 그거 QR 밑에 그 QR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에서 밑에는 길이가 QR? 아니, 나는, 요렇게 하면, 이제, 원하는 게 뭐야?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, 높이가.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요 삼각형 PQR의 넓이잖아.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, 이놈이, 요렇게 연결한 게 90, 요게 직각이니까, 이게 2등변이고, 요게 3이란 거 아니까, RP 길이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요거의 넓이. 그 넓이가 얼마였다고? 6루트 3이란 거지.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의 이 길이가, 이 길이가 얼마였다? 요 길이가. 아, 요 길이가 얼마? 3. 곱하기 이 길이. 몰라.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만데? 4루트 3.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 RP 길이잖아. RP가 어디있어? 요거냐? 요게 RP잖아. 이게 RP 길이 제곱이잖아. 이게 얼마? 제곱하니까 48인가? B 빼기 8의 제곱이 36. B 빼기 8이
6인가? B는 14, A는 20, 11. 11이야? 아, 이렇게 구하려고 너무 겁나가지고 그냥 대수적으로 구하려고 힘들어. 물론 이래 구해도 돼요. 근데 지금으로는 요게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반자른 거다라는 게 일단 여기에서 뭐다? 여기에 중점이구나. 높이가 똑같은 데구나. 그러면 알파를 여기 중점 Q를 지나는 평행한데 하면은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 반이 되네. 높이가 얼마다? 이렇게. 힘들다. 대수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너무 겁났고요. 답이 맞나? 11, 14? 맞아? 이래 안 풀고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게 참 보기가 힘든 형태야.